한때 암 선고는 곧 사형 선고다 할 만큼 암은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다양한 항암제가 개발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완치율 역시 높아졌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말기암은 현대의학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이 넥시아라는 약을 먹고 수년째 생존해 있거나 일부지만 암이 완치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노벨상감일 텐데 식약청은 되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를 둘러싼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김금자 씨는 지난 2004년 신장암 말기를 선고받았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지만 신장의 암세포가 너무 커져 수술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소개를 해주는데 수술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걱정하고 갔는데 마침 수술도 하는데 거의 이제 하나는 다 잘라내고도 이제 그 옆으로 번져가지고 다 긁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쪽 신장을 떼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3년 후 암은 폐와 간으로 전이됐고 세 번에 걸친 항암 치료에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임상용으로 나와 있는 주사약이 있으니까 해보겠냐 권했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 집사람이 탈진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김 씨에게 의사들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항암제가 아닌 다른 선택을 했고 5년째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항암 치료한 것 중 그렇게 아팠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아프지가 않으니까 밥을 잘 먹죠, 첫째요. 밥을 잘 먹으니까 잠을 잘 자고 또 화장실에 잘 가고 그 이상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주는 암세포가 천천히 자라다 지금 거의 서 있고. 김금자 씨처럼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된 말기암 환자가 1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통상 1%라고 합니다. 그 1%의 가능성을 넘어 김금자 씨가 5년째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먹어온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덕분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넥시아인지 뭔지도 모르죠. 처음에 이제 갔으니까 그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 병원이 이렇게 말기암 환자를 한방으로 치료를 한댄다. 그래서 간 거죠. 가서 넥시아라는 이름도 모르고 간 거예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양 한방이 함께 협진을 하는 이곳 암센터에서 김금자 씨는 한의사 최현철 교수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넥시아를 개발한 사람 역시 최현철 교수입니다. 다닐 때 막 숨 많이 차 보진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산에서 이제 맨날 저 하루 종일 산에 운동을 하니까. 지금은 딴 거 없고 이제 폐 쪽도 걱정이지만 폐보다는 이제 간 쪽을 걱정했는데 간 쪽은 뭐 그래도 잘 지내시네요. 하얀 데가 다 암이에요. 빵빵빵빵빵빵. 저기 폐국이 폐국. 스트레스 있어. 그러니까 그 상태로 78군데 우리가 신고 78군데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올 때 서울대에서 큰 거만 80개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저 정도면 3, 4개월에서 뭐 오래 살아요, 6개월 정도 3년 반 이상 입원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김금자 씨와 같은 말기암 환자를 주로 치료한다는 넥시아는 과연 어떤 약일까요? 근데 이게 그 넥시아라는 건 Next Intervention Agent. 그래서 그 인터벤션이라는 건 이제 에이전트라는 거 합쳐져서 그 다음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방에서 실패한 이후에 오늘 환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의학에서 감내해 줄 수 있는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건데 한의학에서 우리가 쭉 검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약제가 한 다섯 종류로 구분이 됐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썼던 게 온남에서 쓰는 이성환이라는 약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건칠, 즉 마른 옷은 한방에서 암의 원인이라고 보는 어혈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최원철 교수는 온나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성을 제거한 온나무 추출물을 만들고 이 추출물을 탕약으로 끓이거나 캡슐의 형태로 가공해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넥시아를 먹는 환자의 대부분은 현대의학의 치료로도 완치가 안 된 말기암 환자입니다. 상이 암이고 전이 된 사람들.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양방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한방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아니 약을 다 써봤는데요. 한 이제 몇 가지 바꿔 가면서 했는데 더 이상 쓸 약이 없대요. 안 듣는데요. 유방암이 전이된 상태가 돼가지고 일방 저 양리에서는 조금 힘든다는 그 상황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일반적인 치료 그 양리 치료 방법에서는 좀 힘든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가능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올해 31살인 민복기 씨도 넥시아를 먹고 있는 고환암 환자입니다. 이 친구가 원래 마술사예요. 일단은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암을 했는데 항암 이후에도 계속 커서 한약으로 랩핑을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축소되면서 그대로 자라지 않고 있어서 지난 2006년 고환암 말기 선고를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계속했지만 흉막에까지 물이 찰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항암을 포기하고 그는 넥시아를 복용해 왔습니다. 상당히 좋을 거로 이제 판단하는 적인데 5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장기 생존 지금 5년 넘어서 10년, 20년 넘어가는 걸 지켜보려고 해서 본인이 보통 사람들보다 컨디션이 더 좋거든요. 매일 등산 다니고요. 등산도 1000m대 그냥 편하게 올렸던 것. 아직도 약은 계속 복용하시는 거예요? 예, 약은 계속 먹고 있어요. 넥시아를 복용한 환자들의 예후는 일정 부분 암 전문의들이 보기에도 주목할 만했다고 합니다.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어떤 환자분들이 정말 안 좋았는데 먹고 되게 좋은 경우. 저도 이제 같이 협진해서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획기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정말 5년 이상 사시는 분들은 정말 획기적인 거고요. 근데 항암제는 독작용이 있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독작용은 승인하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천연물 약은 제가 여기서 한 5년 있었지만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든 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해가 되는 치료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말기암 환자의 평균 생존일은 69일. 1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1%라고 합니다. 그런데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넥시아를 복용한 환자 216명을 분석한 결과 말기암 환자 85명 중 19명이 5년 이상 생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진들은 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216명의 환자분들이 다 말기암 환자분은 아니고 전부 1기부터 4기까지 포함한 환자분들이시고 그리고 또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어떤 해설이 없고 특히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되는 환자분들이 어떤 의무기록 사본이라든가 명확한 어떤 기록이 없는 환자분의 진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거를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원철 교수는 이후 의사들의 검수 아래 넥시아를 복용하고 예후가 좋았던 환자 33명의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과 의료 기록들을 모은 넥시아 리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한국을 찾은 미국 국립암센터 제프리 화이트 박사도 한 심포지엄에서 넥시아의 효능에 주목했습니다. For the treatment. And I think that provides a good lead into how to research it clinically. 넥시아 리뷰는 정말 좋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의사들이 기존 의학의 두 배 이상 되는 환자를 뽑아서 자기들이 리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베스트 케이스예요. 좋은 것만 뽑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케이스가 지금 보면은 많게는 두 배, 진짜 많게는 10배까지의 어떤 그 생존율을 하는 환자군을 뽑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데 4기의 특수성, 그 중에서도 이미 치료 어떤 그 효과를 현대의학이 내지 못하는 분위에 대한 어나더, 어떤 그 팩트가 나왔다는 그런 걸 제공한 것이죠.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넥시아의 성공 사례가 검증되지 않는 몇몇의 좋은 사례들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만으로도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항암 환자 중에서 약 5% 정도에서는 장기 생존을 이끌어냅니다. 그거는 일부러 케이스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일상 진료에서 항상 보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소화제만 하더라도 동물 실험이라든가 독성 실험을 다 거치고 1상, 2상, 3상을 다 거친 후에 약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온 논문을 봐도 정확하게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된 상태의 논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거를 좀 인정하기가 확실히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넥시아의 효능이 확실치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국내 한 제약회사는 최 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임상약을 만들었습니다. 오체에서 일정 성분을 추출해 만든 항암제 아징스입니다. 현재 아징스는 전국 8개 대학병원에서 비소세포성 폐암 4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징스와 넥시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그 혐의를 했던 그 아징스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팔아먹었다라는 혐의로 들어온 건데 대학에. 근데 실제로 임상 대표자 연구자인 양방 실제로 하고 있는 교수님도 다르다는 데 서명을 하였고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 둘인 거죠. 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건데 한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인데 넥시아는 최원철 교수가 가공해 만든 옷 추출물을 끓이거나 캡슐 형태로 처방하는 한방암 치료제입니다. 그러나 아징스는 오체 일정 성분을 추출해 만든 임상 신약입니다. 두 약은 원료가 같을 뿐 성분과 제조 공정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식약청은 임상 실험 중인 아징스가 넥시아의 이름으로 일반 환자들에게 판매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약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의료진의 감독하에 철저히 관리됩니다. 임상약은 입고에서부터 출고 폐기까지 모두 다 기록에 남겨져야 되거든요. 어떤 시간에 누가 약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전자에 남기게 되는 거죠. 임상약인 아징스를 개발 생산한 제약회사가 약을 병원에 처음 납품한 날짜는 작년 12월 27일. 그러나 압수수색일은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로 수색 당시 병원에는 아징스가 입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징스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징스는 생산이 안 됐었어요. 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생산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같은 놈인데 이름 얘네가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쭉 이제 넥시아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팔면서 중간에 네. 허가를 한번 받아보려고 신청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관건은 넥시아가 무허가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겁니다. 관건은 넥시아가 무허가 의약품이라고 이제 그 우리는 혐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식약청은 한약인 넥시아와 임상약인 아징스가 모두 동일한 원료인 옷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에엽이라고 한 수 을 그 옛날부터 썼었죠. 쑥은 뭐 우리가 부인과 질환에서도 많이 쓰고 또 위장이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썼었던 약인데요. 그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모 제약회사에서 위염 위궤양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고 성분을 얘기하면 다 같이 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주체가 누구고 어떤 공정을 밟았느냐에 따라서 한약이 될 수도 있고 양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때 모 제약회사에서 그런 임상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의사들은 쑥을 이제부터는 쓰지 말고 그 결과가 나오면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불공평한 거죠. 또 식약청은 넥시아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한 무허가 의약품이라고 주장합니다. 넥시아의 원료가 되는 옷 추출물은 옷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 밖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옷 분말은 넥시아의 재료가 되어 병원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제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식약청은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의약품의 제조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원철 교수는 이 과정이 한방에서 약효를 높이기 위해 약재를 특수하게 가공하는 포제 행위로 제조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재조락 한다 그러면 약물이 일회용 제형 결정이 이미 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가루기 때문에 물약으로 혹은 캡슐약으로 의사가 진찰할 때마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조가 아니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포제나 이런 오해를 그동안 받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입법 미비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법제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법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약을 그런 공정을 거쳐서 분말제가 나오잖아요. 가루약이 나오면 그거는 수많은 품목을 수백 수천 품목을 허가를 해줬으니까요. 식약청에서. 그거는 우리 식약청 입장에서 보면 제조행위죠. 그리고 많은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그런 행위를 지금 다 하고 있고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넥시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약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자 최원철 교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2011년 2월 10일 지금 많은 환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목숨을 이 병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들이 그 앞에서 압수를 당하고 진료를 못하고 피의자로서 범죄자 혐의처럼 범인 취급을 받으며 이 치료하는 이 새로운 사고에 대하여 빨리 적극적인 해결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환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넥시아를 복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환자들이 여기 마지막 끈을 잡고 왔는데 전혀 못하게 허가가 안 났다고 해서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환자들한테 이제 박탈감을 심어주는 거죠. 마지막 끈인데 끈이라고 하고 왔는데. 증세가 심각한 환자일수록 그 불안감은 더 큽니다. 복부에 생긴 육종암으로 걷는 것조차 힘든 이 씨는 5년째 넥시아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원래 체중이 43kg 나가는데 지금 75kg니까 한 3kg 정도가 암 이상이다 생각을 하고, 내장은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CT에 들어가진 않아요. 걸려가지고 이 복부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6년도 처음 올 때 찍은 건데 내장이 안 보여요. 이때는 응급이 많이 걸렸어요. 소변하고 대변이 안 나와서.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매번 듣는 이야기는 치료가 힘들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조차 못 먹게 될까 불안하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안 되겠다고 그냥 가시라고. 돈도 안 받아요. 진료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고서도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시라고 하고 그냥 얼른 못 쫓아서 그냥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근데 약이 이제 좀 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근데 한 달간인가 약 못 준다고 그래서 약 안 받았어요. 약 안 받으셨어요? 네. 약을 뭐 중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이제 다른 약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게 좀 힘들고 또 그 약이 말인지 안 말인지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7개월의 수사 기간 중 한 달 동안 공장이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약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식약청이 욕을 먹든 저희가 먹든 환자한테 욕 먹는 대상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효과 없는 약이니까 먹지 말라고 괜찮다고 얘기할 거고, 먹어서 괜찮았던 환자 끊겨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큰 재앙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넘어야 될 건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170일 동안 버틴 거거든요. 약에 대해서 버틴 거고, 지금 있는 약 가지고 어느 환자들은 뭐 6개월치 달라치 못 줍니다. 2주 이상은 개인당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줄 수가 없어요. 식약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번 달 말에 넥시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넥시아는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넥시아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넥시아가 과연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제대로 짚어보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유럽 종양학 회고에 한국 논문 한 편이 실렸습니다. 넥시아를 먹고 말기 신장암이 완치됐다는 환자 두 명에 관한 짧은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에 소개된 전종범 씨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한때 신장암을 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전 씨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발견 당시에 이미 이제 폐쪽하고 전이가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항암하고 나서 몇 개월을 했는데 차도가 없었지. 없어가지고 그쪽에 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예예. 2006년 신장에서 시작된 암은 소장과 폐까지 번져 여러 번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왼쪽 전이 된 신장 드러냈는가. 그리고 요게 소장 70cm 잘랐다거든요. 소장 쪽도 전이가 되고 거의 막혔거든요. 항암 치료를 해도 사라지지 않던 암세포는 넥시아를 복용하고 1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넥시아를 복용하더라도 완치는 흔치 않은 사례이기에 다른 암 환자들도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폐 쪽으로 전이 되면 다 없어졌습니다. 항암도 같이 하고요? 이것도 해줄 겁니다. 네, 있습니다. 네. 완치됐더니 정말 축하드려요. 네. 완치돼가지고 축하한다는 소리 드려야 되는데. 예민 나시면 괜찮을 겁니다. 위암인데 복부에 전이 되고 난소 쪽에 전이 되고. 넥시아가 좋다고 그래갖고 오늘 처음 진료하러 오는 거 같이 하면 또 좋다고 그래서 효과가 크다고 그래서. 넥시아 복용 환자 중에서도 흔치 않다는 말기암 환자의 완치. 하지만 암 전문의들은 전종범 씨의 완치가 넥시아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장암 환자들에서 일부에서 뭐 많게는 한 7%까지 문에서 보고되는데 소위 이제 자연 위축 내지는 자연 소실이 되는 즉 암종이 자연 소실이 되는 현상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예를 들어서 전이가 됐다는 건 주로 이제 폐에 많이 되지만 우리 경우처럼 그 원래 원발 병소인 신장을 적출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상당수의 환자에서 전이 병소에는 손을 안 대고 추가 치료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연 소실이 되는 현상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분이 이 약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현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 약제의 사용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 해석이죠.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195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70명의 폐암 환자가 자연 치유됐고 이 중 대부분이 신장암에서 시작해 폐로 전이된 환자였다고 합니다. 전종범 씨 역시 자연 치유가 된 사례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최 교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치료하는 거는 after failure, 그러니까 항암을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최고 표준요법을 썼을 때 실패한 겁니다. 얘기가 전혀 틀리는 거예요. 신장암을 수술해서 폐에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없어져서 뭐 폐암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꽤 있어요. 꽤라는 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뭐 논문에 왕왕 있어요. 근데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은 수술한 뒤에 재발이 돼서 항암을 쳤는데 안 된 걸 치료했기 때문에 애널스버 온콜로지에서 이건 특이한 케이스인데 근데 케이스가 또 있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논문을 내준 거고 동일한 약을 썼대. 그래서 재현성에 대한 걸 참 신기하다. 이렇게 된 거죠. 최원철 교수팀은 넥시아의 효능과 관련해 1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례 위주의 논문으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논문들은 대부분 아주 초기 이런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 형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를 치료할 때는 모든 암 환자분들의 경과가 아주 다릅니다. 어떤 굉장히 좋은 환자를 수명기간도 길고 치료 효과도 좋았던 환자의 경우를 한번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환자들도 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오류나 또는 너무 일반화한다. 조금 과학적인 해석이 아니지 않느냐. 최원철 교수는 얼마 전 미국 국립암센터로부터 넥시아의 항암 효과를 증명할 자료를 받았습니다. 넥시아가 어떻게 암세포를 치료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무독성 레벨의 10분의 1 용량만 가지고도 81%의 신생혈관을 억제했다는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신생혈관이요? 네, 그러니까 암은
딴 데로 전이되거나 이러려면 신생혈관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게 81% 억제가 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넥시아의 효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넥시아가 꼭 필요한 약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약값은 고가예요. 고가고 300에서 400 사이 왔다 갔다 하죠. 또 가게에 좀 부담도 있죠. 당시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에 먹었던 약이 워낙 부작용이 심해갖고 그 약을 계속 복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 그래서 내가 이 약을 계속 먹으면 그러면 이게 없어지거나 괜찮아집니까? 그랬더니 그렇진 않고 유지인데 그것도 약을 그게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그것도 방법을 달리 갈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두 쪽이 똑같은 경우라고 보면 저는 100번 넥시아를 먹겠습니다. 먹는 사람이 내가 먹겠다는데 내가 이 계약이 너무 절박한데 그건 누가 선택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사자의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이라는 건데 그건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도 줄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선택을 나 아니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넥시아의 효능을 정확히 규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저보고 그럼 저 제 환자한테 그러면 선생님 암 쓰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건 저는 좀 사실 많이 망설여지고요. 다만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근거는 약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최고의 우리가 임상의 피라미드 끝점점에 있는 것을 다 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 가서 저 의학이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당연히 근거 케이스밖에 없고요. 이거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환자한테 투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서양의학적인 트랙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분명히 어떤 합당한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양의학적인 견해고 결국은 한의학적인 그런 이런 평가할 수 있는 툴들을 같이 개발을 좀 하고 좀 동참을 해야지 결국 한의학이 없어지지 않고 같이 더 좋은 의학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년간 최원철 교수팀은 넥시아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꾸준히 논문을 발표했고 의료계는 여전히 자료가 미흡하다며 넥시아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방의 기준으로 한약의 효능이 쉽게 검증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넥시아를 복용해 효과를 본 일부의 환자가 있고 항암제로서 가능성이 있다면 양방과 한방의 경계를 떠나 새로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연구 또 검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 1인당 평균 부채가 11억인 마을이 있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된 파주 운정 3지구의 주민들입니다. 한때 개발보상금이 나올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지만 개발계획 승인이 난 지 3년 후 남은 것은 평균 11억의 빚과 이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가장뿐입니다. 신도시 개발의 꿈은 어쩌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을까요? 지난 5월 23일 파주시 교화읍에 위치한 공원묘지 공터에서 40대 남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남자는 본인의 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농약 병이? 예. 저쪽에 저 수석에 빈 병이 있었고, 예. 소주 병이 있었고. 소주 병도 있고요. 네. 자살한 사람은 이곳 출신인 윤모 씨로 차 안에서 그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살았는데 역사가 죽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빠른 보상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받아. 평소 윤모 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일으킨 그 통장이 있더라고요. 예. 9억 5천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애기 아빠가 예. 다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다 받은 것 같아요. 아. 그 상속을 그대로. 윤 씨는 2008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땅을 담보로 어머니가 빌린 9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있긴 했지만 시가 10수억 원이 넘는 땅이기에 이 땅을 팔면 대출을 갚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 씨의 땅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이 곧 나올 것이라는 말을 믿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빚 9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보상이 되니까 뭐 1년치만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1년인데 보상이 안 되네? 그러면 또 조금 더 받았겠지. 은행에서 농협에서 해줬겠죠. 또 마이너스 통장을 좀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부족했나 보죠. 여기서 일으킨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달 이자로 600여만 원이 들었지만 토지 보상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고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몇 번의 추가 대출을 또 받아서 한 달 이자만 1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1천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돈을 달달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번 못하고 어? 남한테 돈 이런 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그러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혼자 다 끌어안고서 있다가 그러고. 근무 중이시라고. 가지고 있는 땅을 팔 수도 없고 다달이 이자를 내면서도 나온다는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윤 씨는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은 다른 운정 3지구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땅 조금 있는 거 대출해갖고 집장만 한 것뿐인데 이게 막 은행에서 이자 연체만 되면 막 이자가 막 불고 사채보다 더 비싸진 거 18%잖아요. 18%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덩이 같이 이게 부른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그거를 사채를 갖다 막고 사채를 갖다 막고 이러다 보니까 사채대로 이 동네 다 망했어요. 이자 한 나도 저한테 이제 노후자금 털고 천만 원, 천만 원 공정을 다 이자 지금도 모자래. 집이 수적까지 해놓고 어디서 이게 대한민국은 누가 믿어 이거? 누구 믿냐고? 파주 교화 신도시 사업은 교화 지구와 운정 1, 2지구를 개발하고 운정 3지구로 마무리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운정 1, 2지구의 경우 개발 계획 승인 후 곧 보상금이 나왔고 주민들은 운정 3지구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하고 6개월 안에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돈이 빨리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기 형수님 얼른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보상 나오면은 집도 그다마 집도 못 사. 다 올라가서 대출할 수 있으면 해서 집이라도 어?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저질러놨어요. 당시 대한주택공사 역시 2009년 하반기에 토지 등의 보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용될 땅을 대신할 다른 땅, 즉 대토를 서둘러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보상 받기 전에 해서 대토하면 천평을 할 수가 있는데 보상을 받고 돈을 받고 나서 대토하려고 나서면은 서로 대토하려고 다니다 보면 팔 사람은 땅값 올려달라고 일시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는 우물쭈물 하다가는 보상 받고 나서 하면은 천평 살 거 500평밖에 못 사요. 운정지구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인 적성면입니다. 이곳에 대토를 마련한 김정석 씨는 대출을 받아 농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 땅 담보로 해서 이제 이 땅도 사면서 담보 대출을 같이 받은 거죠. 아, 이 땅도. 예. 그래서 이제 여기만 지금 11억에 사갖고 가지고 7억 들었으니까 18억이 대출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그 지역의 일산 신도시부터 해서 운정 1지구, 2지구의 외곽 농지를 살려면 결국은 적성하고 연천 땅이들이거든요. 아. 그 교화 쪽에서는 싼 땅을 찾는다면. 그러니까 주변에 김포라든가 서울로는 못 나가니까 더 안쪽에 들어온 게 결국은 적성이었습니다. 운정지구 인근 농지보다 5분의 1 정도의 싼 가격에 대토를 구입하긴 했지만 땅값으로 11억. 비닐하우스 시설비로 7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야만 했습니다. 채소 모종을 키워 연간 1억 2천만 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다달이 들어가는 1,260만 원의 이자는 버겁기만 합니다. 재료비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 얼마를 보냐 이거. 한국에서는 뭐 한 달에 몇 천씩 뭐 이자 꺼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100만 원 벌어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예. 100만 원이면 큰 돈이다. 여기서 더 일을 해서 10만 원을 더 벌어야지 무슨 생각이냐. 근데 이제는 여기서 100만 원, 1000만 원 모으면 뭐 할 거냐. 한쪽에서는 1억이 날아가고 그렇죠. 예. 이 땅이 공담으로 연결이 돼 있어갖고 예. 이 자체가 날아갈 판에.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벌써 3년째 내고 있지만 이렇게 얼마를 더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7억, 18억 정도 되는 거네. 계산을 해보면 그나마 내 돈을 이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 후년으로 또 넘어가고 지금처럼 그냥 입 다물고 모르쇠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은행 그걸 모릅니까? 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곳에 마련한 대토를 다시 팔아보려고도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땅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위치도 상당히 좋은데 물가잖아요, 바로. 아, 여기 임진가요? 이제 임진가 지류예요. 예. 지류인데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평지고. 예. 좋은데도 거래가 안 되죠. 이 사람은 제가 봐서는 1년, 2년에는 이 사람은 절대 못 합니다. 제가 이 사람 30만 원에 했더라도 이 동네에 대토한 사람 이 동네에서 거의 뭐 9억, 10억 되는 돈을 가지고 이쪽 땅에 땅을 산 사람이 없죠. 아, 없기 네.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1년, 2년을 못 판다고 한다면 이자에 죽는 거죠. 보상이 나올 것이라 믿고 수억 원의 빚을 내 대토를 마련한 주민들은 총 1,076명. 전체 주민의 97%에 달합니다. 땅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갚지 못한 주민들이 사채까지 빌렸으면서 주민들의 총 부채는 1조 1,784억으로 늘었습니다. 개발 지역 내에 집이 수용될 예정인 안장옥 씨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발 지역 바깥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보상받을 땅이 있다면 돈을 빌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도 안 했는데 아 이자 80%까지 줄 테니까 갖다 쓰시라고. 아, 그래. 그 무슨 뭐 어미 다 갖다 예. 저 뭐야 저 병아리 주시더래. 갖다 쓰시라고. 은행에서. 그래도 4월달에 나온다니까. 농협에서. 응. 어. 농협이고 뭐 저 뭐 축협이고 뭐 은행이고 다 그렇지. 안 씨는 새 집 공사비로 은행에서 1억 4,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이자에 이자를 갚느라 사채까지 끌어쓰다 보니 빚은 2억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묘지 관리인으로 받는 월급 250만 원이 전부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자를 막을 돈을 빌리러 다니던 작년 겨울에 갑작스럽게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고 안 씨는 현재 투병 생활 중입니다. 얼굴 완전 다른 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몰라보더라니까. 볼살도 다 빠지셨고 눈 쪽도. 아유 쫙 빠졌다. 예. 안 씨는 입원해 있던 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못했고 축협은 안 씨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경매로 넘겨버렸습니다. 딱 그게 돼. 그래 나도. 여기 다녀가지고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저 비다졌으면 죽었다니까. 빚 때문에 못 죽으니까. 요거다 볼게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죽어도 깨끗하게 죽어야지. 그거 뒤가 구리구리하게 죽으면 멋스러워. 이 모든 사태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중지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왜 운정 3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을 중단한 것일까? 2009년 이후에 택지 분양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총 한 4만, 전체가 4만 6천 가구 정도 중에 지금 4만 2천 정도가 공동주택인데 그중에 아직 1만 9천 가구 50% 정도가 아직도 분양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운정 1, 2지구가 전체 택지 중 52%만이 분양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해 운정 3지구 역시 사업성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일대의 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구의 사업을 취소 및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신도시 건설은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였습니다. 어쨌든 말뚝만 박으면 개발이 되고 또한 개발만 되면 분양이 되기 때문에 또 분양되면 엄청난 개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뭐 사업성이라는 것은 따질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기 신도시가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사업 방식이 더 이상 우리나라의 어떤 실무 경제, 부동산 경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이제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국책 사업을 진행하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2010년 118조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를 기록합니다. 어쨌든 사실 정부정책 사업을 너무 과도하게 수임한 게 부채에 가장 큰 원인은 맞습니다. 예전에는 신도시 지정이나 이런 할 때는 정부에서 지금 주택난 있다 하면 무조건 이제 시키는 거죠. 이 과거에 내려오던 개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지각된 상태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주민과 이제 협의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할 거는 하고 줄일 건 줄이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데다 너무나 많은 신도시가 한꺼번에 건설되면서 이미 조성된 택지가 미분양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는 11개의 건설사가 택지 분양을 받기로 한 기존의 계약을 해약하는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요. 공작이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택지를 LH 공사에서 팔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네들은 우리들한테 비싼 가격에 팔고 네. 자기네들 보금자리 주택 짓는 건 인간 아파트보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뭐 그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데 경쟁성 자체가 없죠. 가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네네. 민간 업체끼리 만 그런 것 때문에 상대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을 거란 걸 알고도 파는 거잖아요. 신도시는 대부분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반면 정부가 현재 5차까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은 서울 도심 가까이에 위치해 가격과 입지 면에서 신도시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문을 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의 개발보다는 정부의 중점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민들의 울타리가 되고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1차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로 지정된 고양 원흥 지역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상태입니다. 보상은 언제부터 해줬는데요? 오늘 봄부터? 아, 운전인 지 그렇고 내려오면 면회식으로 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갖고 가요. 서울사람이라 집인데 예. 650밖에 안 나왔어요. 평당요? 네, 700원 나오는 사실이 그는 지장 조사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또 알아서 해달라고 했더니 650밖에 안 나왔어요. 재정 악화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일부 보류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138개 지역 미보상 지역이 쭉 있는데 이 사업을 다 뒤로 밀고 보금자리 주택을 나중에 적어도 최소한 2년 이상이 네? 늦게 시작한 걸 갖다가 먼저 앞에다가 해놓고 입도 선면 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다른 것들이 다 이제 다 제껴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냥. 이게 있어요.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하였으며, 정부는 지난 5월 17일 5차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으로 당겨졌습니다. 이런 공급을 늘리는 것들이 뭐 어떤 주택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물량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인 목표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LH가 적당하게 무슨 뭐 정치적인 무슨 판단이라든가 정권의 영향을 받거나 또 사업성을 고려하거나 그런 것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국가가 하지 못하는 혹은 대신하는 그런 주거복지를 공공재정을 통해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정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추진하는 그런 이제 일을 제대로 해야 되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단됐던 운정 3지구의 지작물 조사를 다음 달부터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작물 조사가 사업 재개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결론은 파주시와 사업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뢰와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 정책을 통해 파주 운정 3지구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